차은세가 준 봉투.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? 뭐라고 했길래 뺨까지 맞은 거죠?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 있습니다. 당신 알리바이에 해당되는 거니까. 내 와이프한테 관심 많네요? 당연히 많죠. 난 분명히 경고했어. 네 남편에 대해서. 멱살 한번 잡힙시다의 서정원입니다. 지금 아내분 폭행하신 거죠? 몽둥이님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셨죠? 역시 거침없군요. 죄진자들의 멱살을 끝까지 잡고 놓지 않겠습니다. 서정원 오늘 레전드였어. 그냥 다 가지 기분이지?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3주년 기념 선물. 평생 옆에 있을게. 사랑해. 서정원이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아? 나 잘하면 이 와중에 대박 터뜨리겠다. 급히 제보할 게 있대. 만나자 올라갔어. 사건 담당 김태현 경입니다. 사건 현장엔 왜 간 겁니까? 혹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가요? 왜 하필 서 기자가 현장에 있었던 거죠? 제가 급히 제보드릴 게 있어서요. 한달 전쯤 긴 숫자로 문자 왔던 거 기억나? 난 멱살 잡기 전에 남편 멱살 잡으라고? 기자님 남편 사랑한다고요? 저한테 신체 스토커였습니다. 명백해진 건 우리 모함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. 서정훈이 왜...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왔습니다. 지금 제가 용의자인 건가요? 누군가 절 범인으로 몰려오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. 그 빌딩에 남편도 갔었어. 영원한 내 편인 줄 알았는데. 나한테 이제 넌 가장 강력한 용의자야. 네가 한 짓이냐? 아니라고요! 니들 판통속이라 짜고 치는 거지. 날 설득해봐. 부부가 공범이 아닌 이유. 제 와이프 잘 아세요? 굉장히 잘 알죠. 서정원! 너랑 나 다시 만난 것 자체가 잘못됐어. 택해. 프로를 지킬 건지 자존심을 지킬 건지. 사건 조작한 범인 찾아서 직접 방송할 거예요. 사람 잘못 건드려서. 남편 때문에 돌아버린 여자가 앞으로 뭘 할지 두고 봐. 제 앞길을 막는 자는 전부 적입니다. 이제부터.